타이어가 미끌미끌해서 전 타이어를 주문했는데 오늘 타보니까 하나도 안 미끄럽네요. 타이어는 새 건데 여름에 막 뒤가 이렇게 올챙이처럼 막 흐르더라고요. 요번에 우중 라이딩 하는데 와 진짜 막 드리프트를 하면서 다녔어요. 와 위험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타이어를 주문을 했는데 오늘 타보니까 또 괜찮네요. 이런 날씨에는 괜찮죠. 타이어 상태가 안 좋아도 접지력이 좋으니까. 네. 근데 비 오고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 나서 뭐 습기 차고 그러면 네. 안 됩니다. 예. 저 그때 포트에 그 슬림도 그거잖아요. 정말 날씨 좋은 때였는데 네. 아침 저녁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 바닥이 그늘이 미끄러웠던 거지. 아. 그래서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다니다가 타이어는 예. 그냥 바꿔야겠네요.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타이어가 저번 주에 왔는데요. 한 달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 수리가 밀려 있어갖고 정비 그 예약이. 알차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막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어깨가 진짜 아프거든요. 아, 지금 울트라는 편하시죠? 아, 뭐 엄청 편합니다. 어디 가는 이 바운더리가 확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임진각 같은 거 한 시간 걸리거든요. 알차 타고 임진각 가면은 집에 오면 피곤한데 이거는 뭐 그냥 그 갔다 와도 커피 한잔 마시고 온 느낌이어가지고 페어링이 없는 바이크를 타고 싶을 때가 좀 있습니다. 초지대교를 가는 요 길이 이물질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타이어 프레셔가 갑자기 쭉쭉쭉 드는 거예요. 봤더니 그냥 이만큼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8개월 정도 타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아이고 너무 아깝습니다. 내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뭐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타이어 갈기가 싫은데요 지금? 그냥 정품 말고 사이즈 맞는 거 그냥 가서 갈고 오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가는 게 낫더라고요.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안전하게 좀 마음 편하게 자주 가는 게 낫지. 아까도 네. 그냥 윤비태전대 타다가 우연하고 빨리 갈아야겠네요 그것도. 지금 여기 하나 떨어져 있네요 생각되게. 아 그랬어요? 네, 지나갔어요. 아 정말 한국에 이런 좋은 것 같아요. 알차 타고 보면은 아 그날 아 너무 재밌었다 끝. 근데 한리 타고 보면 아 재밌었고 잘 보고 잘 놀고 왔다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우 역시 신천은 신천. 아 오늘 마지막 대나요? 멋있다. 홈페이지에서만 보던 거는 진짜 많네. 실물이 훨씬 예쁘네. 깡패인데요? 아 두부의 명을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강남장 쪽으로 갈까요? 강남장이요? 네. 네. 뒤에서 보니까 확실히 투어링보단 살짝 작네요. 느낌이. 아 이쁘긴 하네요 근데. 도심에서 타기도 좋을 것 같고. 진짜 몰랐는데 주행할 때 보니까 사이드파스가 진짜 앙증맞네. 노르웨이 에스는 클래식한 모습도 있고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네, 많이 네.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힘이 좋아요 울트라가. 아이들은 잘 타시는데? 입문이라고 하기에는 잘 타시는데? 경력이 있을 것 같은데? 최고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면허 요번에 따셨다 그러는데. 회장님 혹시 그 울트라 궁금하시면 한 번 타보시겠어요? 그거 탔다가 제가 뽕뽕 오면 어떡합니까? 그거 원하신 거 아니었겠다, 한태태님이? 근데 아까 살짝 슬롯을 감으셨는데 진짜 미끄러지듯이 나가네요, 차가. 네, 그리고 저 롱라이드 네. ST도 요것도 진짜 잘 나가네요, 차. 아마 이 ST가 더 잘 나가 거예요, 혹시. 그렇죠, 가벼우니까. 오, 좋다 여기. 아, 좋네. 거, 저는 여기다 대겠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아, 여기다 대게 저도. 여기 안에 보호대가 들어있어요? 네. 딱딱해요? 쉘이 들어있어요? 네. 오, 오, 이게 여름용이에요? 여름용, 메쉬라. 어, 좋다. 이렇게 하고 겉에를 그냥 라이더 자켓 아니면 일반 자켓 입어도 되고. 아, 축하드립니다, 아, 세나. 아, 숙제였는데 감사합니다. 숙제는 풀었네요. 라이더는 세나 잡는 거 풀어 구분될 수 있어요. 아까 한번 연결돼서 괜찮을 텐데. 껐다 키셨어요? 한번 누르시면 돼요, 한번. 안 되면 껐다 키는 게 최고입니다. 네. 아, 세나 들어오니까 편하네요. 아, 너무 지금 신세계입니다. 진짜 이런 날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맞아요. 내복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겨울에도 하늘은 좋습니다. 언제나 극복할 수 있다면 옷은 미리 사야 되나요? 네. 그거 입고 있으면은 그냥 또 여유로워지죠. 겨울에 오토바이 타면 많이 춥나요?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춥죠. 생각보다 추워요. 라이딩을 할 수가 없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저는 오토바이를 버릴 뻔했어요. 내뜨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아, 멋있네요 오늘. 안 타보실 거예요? 맞아. 자꾸 유혹을 줘야게. 자꾸 안 타실 거예요? 유혹을. 타보세요. 아, 그래도 새 차인데. 오늘 세대도 한번 타보는 걸로. CF 찍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허리 받침대가 확실히 편한가요? 완전 편하죠. 이렇게 기대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 난 그게 안 돼가지고, 아,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니, 이거 뭐 지금 단속하시는 거예요? 네, 침대가 제일 부럽습니다. 아니 벌써 뿜뿜을 받으시면 어떡해. 아, 조금 전에도 느꼈지만 정말 울트라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좀 깜짝 놀랐어요. 바로 따라오셔가지고. 그래요? 네, 바로 뒤에 계시더라고요. 와, 와, 가볍다. 생각보다 이게 팔이 자세가 앞으로 네. 뻗어 있네요. 네. 이게 그래서 좀 허리가 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네. 되니까. 네. 그래서 허리가. 네. 아. 어, 자세 좋은데요? 저는 딱 좋은데. 그리고 이게 승차감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쇼바가 되게 이게 물렁물렁하네. 아, 근데 뭐예요? 여기 있구나, 완전히. 네. 아, 조절할 수 있구나. 네,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 저는 좀 이렇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네. 야, 앞으로 빼는데 할인해리스한테 물어보니까 1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앞으로 빼는데 100만 원이요? 네. 아, 근데 이건 바로 뺄 것 같은데. 이게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금 부담스럽네. 예. 네. 괜찮으세요 포지션은? 이거 타실 때? 전 아직까지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아가지고. 아. 네. 팔 길이는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리가 다 잘 어울리는 길이신가요? 맞아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팔이 완전 쫙 뻗어져요, 지금 이게. 울트라도 한번 타보세요. 울트라. 여기 낚싯대도 같이 주는 건가요? 생각보다 안 무겁네요? 되게 많이 무겁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진짜 편하다. 아, 이게 시트가요? 이게 바람이 확 들어와 있네. 아, 이게 다르구나. 아, 근데 이게 제 깜빡이 처음 봤는데 비상등이 이렇게 나오나 보죠, 원래? 아, 이거 지금 경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경보 때문에 그렇구나. 네, 네. 저도 한번 앉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와, 가볍다. 그 팔이 완전히 뻗어지죠, 그죠? 네. 네. 저는 포워드를 할 것 같아요, 사면은 무조건. 시동 켜보셔도 되는데 한번 타고 보세요. 시동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리는데요? 아, 시동 안 걸려요. 네, 갈게요. 제 바이크 뒷모습 처음 봐요. 옛날에 제 바이크 코디에 누가 타는 걸 봤는데 네. 아, 가볍다. 와, 뒷모습이구나. 어떠세요? 가볍고요. 네. 근데 포지션이 많이 올라와 있죠. 떨어질 수가 없어서 간지는 나는데 이게 간지를 위해서는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편하네. 한번 앉아보세요. 저거는 발바닥이 아파요. 계속 저러고 있으면. 아, 발바닥이 아파요? 네. 아, 다르네. 아, 이 딱딱하구나. 아, 제가 조여놔서 그래요. 서스펜션. 아, 조여놨어요. 네. 그럼 이거 물러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 앉아보세요. 이거 가볍네요. 네. 이거에 비하면 가볍죠. 클러치도 엄청 어려워요. 이지 클러치.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 무겁네. 그래요? 확실히 무거워요.
그렇죠. 저거 탓이다. 이거 탓이면. 네. 아 이게 제일 탐나네. 의자가 왔다예요. 이거는. 의자가 역시 비싼 게 좋네요. 아 햇빛 받으니까 좀 깨끗해 보이네요. 저도. 제 거지만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감성이에요. 바이크가. 맞아요. ST가. 네. 진짜 맘 놓고 땡기면 엄청나게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자세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되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저기다가 117을 달아놨으니 어후. 아 여기다 스피커를 그거를 그냥 딱 이렇게 아세이로 딱 끼울 수 있게끔 팔더라고요. 좀 또 뵙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또 저 이따가 뭐 저기 하니까 네. 네네. 손인사는 뭐 지금으로서 네네. 같이 가시더라도 왜? 네.